세 가지 튜닝 모두 전체적으로 고음을 강조시킨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iOS 14의 헤드폰 조절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iOS 14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iOS 14는 다음 달부터 정식 배포가 되고 지금은 베타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iOS 14에서 헤드폰 조절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iOS 14 헤드폰 조절은 쉽게 말해서 아이폰을 쓰면서 음악을 들을 때나 통화를 할 때나 항상 동작하는 전역 이퀄라이저 기능입니다. 그 헤드폰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파수 응답을 측정해보고 실제 녹음도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iOS 14의 헤드폰 조절 기능은 의외로 손쉬운 사용 메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오디오 시각효과 메뉴에 들어가면 가장 위에 헤드폰 조절 메뉴가 새로 생겼죠. 이 메뉴 위치를 보면 애플이 헤드폰 조절 기능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이러한 전역 이퀄라이저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에서는 그냥 최상위 사운드 메뉴에 위치합니다. 반면 애플은 최상위 메뉴 중에 사운드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폰 조절 기능을 손쉬운 사용 메뉴에 넣어 두었죠. 그 이유는 애플의 헤드폰 조절 기능은 유저들이 마음대로 이퀄라이저를 만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의 헤드폰 조절 기능은 단순한 EQ 기능이 아니라 청력 보조가 1차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헤드폰 조절 기능의 상위 메뉴인 오디오 시각 효과의 분류를 확인해 보면 듣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중고음만 집중적으로 바뀌고요. 이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조절 기능은 그 목적상 딱히 에어팟 전용으로 막혀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더라도 헤드폰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헤드폰 조절 기능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폰 조절 기능에서는 오디오 튜닝을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튜닝의 단계를 다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나 비츠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면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라는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추가로 소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설정을 일일이 만지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마법사 기능입니다.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는 헤드폰 조절 설정 차이를 사용자가 직접 귀로 비교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최적의 설정을 찾아가도록 유도해줍니다. 처음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튜닝의 세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엔 음악을 들려주면서 튜닝의 종류 결정을 유도합니다. 사실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의 실제 구성은 딱히 특정 제품이 아니라도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굳이 자사 제품 전용 기능으로 제한해놨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물론 iOS 14가 아직은 베타 버전이니까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서 제한이 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헤드폰 조절 기능의 설정에 따라서 실제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파수 응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특정 전에 에어팟 프로는 최신 ED27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펌웨어가 바뀌면서 소리가 바뀌었다더니 노캔 성능이 바뀌었다더니 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ED27 펌웨어의 주파수 응답은 작년에 나온 펌웨어 버전인 EB588하고 비교해서 거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주파수 응답 그래프상으로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은 삽입 각도나 깊이에 따른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는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짜로 헤드폰 조절 기능의 주파수 응답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오디오 튜닝 설정을 가장 강한 단계로 비교해보면 특색이 확실히 보입니다. 일단 세 가지 튜닝 모두 전체적으로 고음을 강조시킨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강도는 균형 설정이 가장 낮고 목소리 설정이 가장 높습니다. 선명도 설정은 목소리 설정과 고음 높이는 비슷한데 중고음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V자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음만 놓고 보면 목소리 설정보다도 더 강조돼서 들리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선명도 설정이 고음이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목소리 설정은 그 이름 그대로 목소리가 더 잘 부각돼서 소리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더 좋게 들리네요. 3단계 강도 설정은 주파수 지점에 따라서 조금씩 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단계별로 2dB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높일수록 전체적인 음량도 커지게 됩니다. 소리를 비교 처음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음량을 되도록 같게 맞춰서 들어봐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청각 특성상 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큰 쪽이 초저음과 초고음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은 소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측정 장비 없이 그냥 귀로만 음량을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좀 부정확하겠죠. 그럴 때는 소리가 좋게 들리는 쪽을 일부러 약간 더 낮은 음량으로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드폰 조절 기능에서 세기를 높여서 비교할 때에는 상위 단계는 볼륨도 한 단계 낮춰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륨을 맞춰서 비교해 보면 균형 2단계와 목소리 1단계가 실제 주파수 응답 특성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기준으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설정은 목소리 1단계입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확산 음장 보정 기준으로 보면 목소리 1단계가 음색 밸런스가 제일 좋으면서 음질도 좋습니다. 균형 2단계는 저음에도 보정이 살짝 걸리면서 그래프상으로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목소리 1단계는 저음에서 깨끗한 그래프를 그리죠. 여기서 목소리 1단계는 저음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량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냥 스마트폰 볼륨을 한 칸 올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입한 흔적이 더 적은 목소리 1단계가 균형 2단계보다 음질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물론 소리는 결국 취향이고 사용하는 이어폰에 따라서도 기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냥 귀로 들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설정으로 적당히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에서 선명도로 갈수록 점점 강한 V자 음색이 된다는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헤드폰 조정 기능에 의한 소리 변화를 에어팟 프로로 재생한 사운드를 이어 시뮬레이터 장비로 직접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에어팟 프로로 들을 때 플랫하게 들리도록 최적화를 했으니까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실한 간접 경험이 되실 겁니다. 제 채널에 댓글로 영상을 짧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헤드폰 조절 기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 하나만 다루는 데에도 수박 겉핥기식 말고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영상이 꽤 길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팟 프로 ED27 펌웨어에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진짜로 바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주파수 응답만 찍어보고 차음성은 아직 안 찍어봐서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제 예상엔 역시나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의 관심도 많으니까 안 다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iOS 14는
에어팟 프로를 위한 자동 페어링 전환과 입체 음향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